사실 차승원 씨와 이광수 씨도 영화 때문에 친해졌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예. 서로 서로의 존재는 알고 계시고 또 서로 중간에 다른 친구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유재석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아, 네. 그래서 영화 들어가기 전에 뭐 재석 씨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이광수 씨의 어떤 이 인품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들었었죠. 재석 씨도 저하고 느끼는 게 똑같은 게 엄청나게 성실한 친구고 자기 일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 예,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까불거리는 이미지 같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진중한 친구. 예, 일을 대하는 자세가 예, 넌 뭐 할 얘기 없니 형? 야, 좀 빨리 좀 해라. 듣고 좀. 있었습니다. 아니 광수 씨도 영화 찍기 전에 이미 차승원 씨 소문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네네. 저도 재석이 형한테 주로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선배님 또 소문이 또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직접 만나 보니까 또 그 좋은 소문보다 더 정말 멋있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멋있는 어른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인품 어른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꼭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사실 현장에서나 예, 참 많이 아까 3살 차이라고 했는데 되게 갑자기 어른들. 차승원 씨는 3살 차이라고. 아니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칭찬 어른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네. 멋있는 선생님 형. 하셔야 될 분위기예요 지금. 실제로 스타들의 아침마당 라드리에 물꼬를 트신 분이 유재석 씨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유재석 씨가 또 이제 아침마당 다녀가시면서 뭐 박진영 씨, B 씨, 뭐 김신영 씨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아침마당 분위기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짜 좋은 거 맞죠? 진짜 좋아요. 다주세요. 정말. 정말. 아니 진짜 좋아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진짜. 처음에는 좀 걱정도 되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했었던 생방송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네. 너무 편안하고 네.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뭐 이런 생각? 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였나? 저희 그런 표현 기록해두고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리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차승원 씨 고정으로 해주세요. 예. 광수 씨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네, 참 사실 이제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좀 실감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참 다음에 꼭 그럼 남은 시간은 다 광수 씨에게 드릴게요. 아니 그거는 뭐 괜찮을까요? 네, 부담이 네. 앞서 차승원 씨가 이광수 씨야말로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네네네. 앞으로 어떤 일, 어떤 계획, 뭐 어떤 작품 하고 싶으세요? 예, 네, 사실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 또 그렇게 사랑받는 또 이광수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앞으로는 뭔가 예능 프로그램을 더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 물론 저도 예능을 너무 사랑하고 또 연기도 너무 사랑해서 예, 뭐 기회가 되는 한 예, 여러 가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그 싶습니다. 기회 속에 아침마당도 포함하죠. 교양 프로그램 좋아요. 아유, 네. 아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아니 저기 싱콜이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사라이버 국제영화제 초청됐다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벌써, 네, 벌써 신호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뭐 기생충, 미나리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좀 영화계에 있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어때요? 예, 저희 영화 싱크홀 8월 11일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었죠. 질문에 요지가. 좀 멋있는 거 하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이들 실망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닌데. 예, 어쨌든. 차승원 씨가 하시죠. 빨리. 예, 많은 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시면서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정말 뭐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계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네. 분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폭염의 코로나에 너무 힘들고 엄중한 시기인데 마음의 어떤 시름을 조금이라도 더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